2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자, 닥터K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 아, 이번 주도 수고 많았는데요.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면서 우후! 기분 좋다. 우후! 나는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우존스 0.94% 상승. 나스닥 0.80% 상승. 자, S&P 지수는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만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0.98% 상승. 자, 독일도 0.38% 상승. 상해 종합 지수는 무려 2.38% 상승. 니케이 0.60% 상승. 자, 전일 해외 시장 양호. 야간 선물 옵션 시장 한번 볼까요? 0.18% 상승 마감. 외국인 선물 564계약 매수하면서 콜 옵션 10% 정도 상승. 풋 옵션 마이너스 12%. 자, 하락한 그런 하루입니다. 자, 지금 현재 해외 선물, 미국 선물 한번 잠깐 체크해보면 약보합 정도고 나스닥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이거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일 베르시아만 인근에서 미국 정찰 드론을 이란이 격추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너 실수했다 이렇게 하면서도 확전시키지는 않는 현재 모양인데, 그로 인해서 유가가 5%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자산인 금이 선물이 지금 여기 단기 고가를 갱신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좀 특이한 상황인데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대체적으로 금, 안전자산을 대변하는 금 이런 부분에서 주식시장인, 그러니까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하락하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인데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 환율이 강달러 원화 강세, 달러 강세 유지하던 것이 갑자기 주요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도 지금 상당폭 하락했어요. 이거 1200원 가까이 했습니다. 야, 40원 가까이 지금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폭 지금 환율이 밑으로 쳐졌으니까 여기 1200원 정도부터 해서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V만 기준으로 해서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들은 환차익 얻고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엔달러도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도 상당히 하락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는 안 보이네요. 그죠? 그거 하나 보여주면 될 텐데. 키움, 별로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키움, 사장님. 혹시 닥터K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기를 강력히 사용자 입장에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내용도 많고, 과연 모니터를 하시는지, 그죠? 한번 둘러보는지 본인의 HTS, 그죠? 위안화가 얼마나 중요한데 주요 환율이 안 들어가 있어. 위안화 6.9 위안 근처에서 밑으로 확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달러 기조 이제 갑자기 강달러 기조가 무너지고 있다. 일단은 그러한 상황이 원래는 주가에, 미국의 주가에 안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그죠? 워낙 또 강달러 기조가 왔으니까, 그죠? 그것보다는 금리 인하가 시장에 가장 크게 지금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연일 뉴스에 나오다시피 FOMC 회의에서 인내심을 갖고 시장 지켜보겠다라는 말이 삭제되면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고, FOMC 위원 중에 8명이 금리 인하에 동조한다. 그것도 0.5포인트가 아니고, 그죠? 퍼센트포인트가 아니고, 0.25 정도가 원래 빠지는 게 1회에 대부분인데, 0.5% 정도를 인하하는데 찬성하라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놀랍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에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지금 북한을 중국이 14년 만에 주석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로 우리 일맥상통하는 부분 있지 않느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북한을 지원하겠다 하는데 말은 지원하겠다는데 개입하겠다 이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이 긴장을 좀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 보고서에 인신매매 최대 국으로 최악의 나라로 17년째 지금 계속 등재하고 있다. 그죠? 그러한 부분이 북한을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고 있는 타임에 발표를 하니까 묘한 뉘앙스가 있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은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는 G20이 일본 오사카에서 28일 날 개최되는데요. 촉각이 좀 곤두서 있습니다.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은 큰 합의는 도출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그만 성과라도 내기 위해서 아마도 화웨이 제재에 대한 부분을 조금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500억 달러 규모로 관세 부과 이후에 추후에 3,000억 달러의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반응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대신해서 압박 카드로 내세운 게 화웨이 그리고 드론 CDI 드론이죠. 좀 헷갈려요. CJI인가 CDI인가 좀 헷갈려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드론 그리고 하이크 비전 CCTV 중국 세계 업체에 상당한 압박을 CDI인 것 같습니다. 압박을 가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약화를 시키면서 3천억 불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히든 카드로 들고 있고 그런 전략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반응입니다. 자, 오신 분들 인사도 한 번씩 하면 좋겠죠? 채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허전합니다.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그래야 어느 분들이 방송 또 참여하고 계신지 제가 알면 그분을 더 챙기기 위함입니다. 세상만사님은 참 우등생이에요, 그죠? 한 번을 빠지지 않고, 조보경님은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최영철님도 최근에 만나 뵙는 분 중에 한 분. 가만 계시다가, 왜? 제 방송을 경청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죠? 저는 좀 소통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자, 세상만사님이 제 기억으로 한 번을 댓글을 안 남긴 적이 없어. 제 기억으로. 그죠? 본인 기억으로는 한두 번 빠졌을지는 몰라도 매일 아침에 공부하고 간다. 이렇게 남기시고 계시니까 참 좋아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언젠가 조금 주식을 보는 시야가 조금씩 열리고 꾸준히 더 해보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딱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자,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닥터K도 현금 1도 없어요. 풀 베팅했습니다. 풀 베팅. 풀 베팅했기 때문에 좀 가줘야 되는데, 지금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보죠. 코스피 시장 0.56% 상승 출발 예상. 코스닥 시장 0.28% 상승 출발 예상. 자, 전반적으로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코스피는 이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간다 그랬고, 자, 이제 저항권에 봉착했다 그랬습니다. 2125가 강한 저항권이랬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적당히 그래도 상승세 유지한 것은 양호. 그러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전일은 기관 내용이 매도가 나왔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기관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좀 헷갈렸습니다, 제가. 자,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강한 반등 어저께 나왔습니다. 자, 뭐 어떻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요. 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인데 뭐다? 우리나라에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누구다? 기관이다? 아니에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죠?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좌지우지 된다. 그것이 바로 닥터K가 팁으로 제시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이 좌지우지한다 이겁니다. 98% 이상 선물로. 그죠? 난 좀 보십시오. 선물 외국인이 패면 빠지고 땡기면 올라갑니다. 그만큼 확실한 지표 어디 있습니까?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까? 확실한 지표입니다. 확실한 지표. 자, 외국인이 그동안 상당폭 선물 매수해 오다가 이틀 정도는 쉬어가는 개념으로 조금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no problem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양호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들어갑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죠. 야, 이 뭐야? 좀 전만 해도 동시효과 나쁘진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10분 남았어요. 동시효과니까 좀 지켜봅니다. 야, 좀 1%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0.50 상승 출발 예상된다 했잖아요. 지금 0.40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효과는 특히 30분 동안 동시효과 보여주다가 이제 20분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아직 알 수 없어요. 장 땅 개시해봐야 아는 겁니다. 일단 체크해보죠. 죄송합니다. 목이 되게 안 좋네요. 자, 닥터K가 예상하기로는 오늘 정도는 자동차 조선이 조금 갈 수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맞아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밑으로 되게 심하게 처지면서 횡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말 그대로 탄탄하게 받쳐놓고 이평선들 지지를 받쳐놓고 위해서 방향성 모색 앤드 힘을 응축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다 이겁니다. 자, 기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자, 장 개장 전에 닥터K는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자동차 쪽으로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오면 거품 안 물어도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거품물 상황이 안 돼요. 별로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방 뜨고 한 5% 정도 올라가고 이래야 뭐 그래도 거품 올 텐데 지금 겨우 뭐 1% 정도? 1, 2% 왔다 갔다 정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도 비중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자동차 쪽으로 삼성중공업까지 비중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분할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기아차도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자동차 업종은 기관이 그냥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연기금이 최근에 우리나라 버팀목 하방에서 지수 견인 역할 상당히 해줬거든요. 이제 좀 마음에 들라고 그러네. 그죠? 맨날 우리 돈 가지고 깨먹고 그러더니 책임진 새끼 하나 구했는데 뭐 깜빵 하나 갔죠? 이제 책임도 좀 지고 하니까 이제 좀 정신 차리는 겁니까? 바뀌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자, 기아차 현재 호가 좀 좋지 않습니다만 일단 여기 20일권 정도만 지켜낸다면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삼성중공업 그냥 위로 슬슬 조금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로 한번 빵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조선주도 오늘 좀 한번 가길 기대해 보고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했을 때 확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확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됐어요. 농담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조선주 여기서 삼성중공업 사서 그냥 쭉쭉 같이 조금씩 더 사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빵 하고 띄우면 이것도 이제 수익 좀 나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는 경농이었겠죠. 자, 여기서 사 그랬습니다. 추가로 사 이후에 9% 오르고 바로 또 9% 이상 도합 한 20% 정도 올랐어요. 3분의 1 매도 3분의 2 던져내고 여기서 다시 3분의 1 자신이 사놓으라. 그 매수 단가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한다면 충분히 3분의 2 챙겨 먹고 다시 추가 매수 앤드 추가 상승 수익 이렇게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나
남북경협이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으면 쳐져도 큰 문제 없어요. 밑으로 약간 더 쳐지면, 전에 조금 던졌어요. 조금 던졌는데, 왜 밑으로 약간 쳐지려고 하니까 조금 차이 실현했고요. 4분의 1 던질 했습니까? 5분의 1 던질 했습니까? 좀 헷갈려요. 어쨌든 일부 세게 던질 안 그랬어요. 왜?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 실현도 했다. 밑으로 확 쳐지는 8만 5천 정도를 확 이렇게 밑으로 쳐지면 차익 실현 다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여기 중요합니다. 18,800원 여기 밑으로 확 깨지면 줄여 나가세요. 제가 딴거 본다고 모른다 하더라도 시리님 아시겠죠? 자, 오신 분들 다 반가워요.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10분 만에 그냥 확 빠집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닥터케인은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보다 10배 빠른 거 하고 있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을 야간에 하면, 그죠? 이거 뭐 움직이는 거 이런 거 그냥 뭐 1분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니까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보신 분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 잘안 해요. 자, 경농 전일 차익 실현 좀 나왔을 겁니다. 이틀 동안 20% 오른데, 그죠? 우리도 차익 실현했는데. 그죠? 그리고 다시 사 넣으면 돼요. 자, 이제 기다리던 5G 이제 좀 한번 넣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30% 먹고 던지고 나니까 이만큼 훅 빠졌는데 전일 들어갔어요, 이제. 왜? 지지권이다 이거죠. 조금 더 쳐져도 20일만 깨지 않으면 추가 매수할 거예요. 자, 일부 물량 들어갔고요. 자, 전일 이어서 오늘 5G 또 강세 보입니다. 일단 5G 휴대폰이 강세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처럼 여기 적당한 눌림목에서 사서 적당히 고점에 차익 실현 잘 해놔야 되는데, 뭐가 문제다? 여기 꼭대기 오를 만큼 오르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박살이 나니까 문제다 이거죠. 여기서 산 사람이 박살 날때 우리는 딱 던져내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수익 취한다 아닙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대박님 들어왔으니까 한 이야기지만, 대박님은 전일 여기 다 던졌잖아. 왜다 던져요? 그랬죠? 10% 더 갔어요. 야, 그죠? 왜? 여기 이격이 없이 딱 붙었고, 이평선. 이제 돌파 시작할 때는 확 빠지기보다는, 그죠? 물론, 여기 위에서 상승세 유지는 못했습니다만, 그죠? 추가 상승 충분 가능하다 아닙니까? 1%더 올랐습니까? 2%더 올랐습니까? 10%더 올랐어요. 10% 더. 그죠? 그만큼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부끄부끄. 자. 그래서 삼지전자 적당히 들어갔다. 그리고 휴대폰도 놓칠 수 없어요. 야, 슈프리마가 끝내주기 가긴 하는데, 여기서 던져 먹었어요. 30% 먹고. 그죠? 여기 사서 5% 먹고, 여기 사서 25% 먹었으니까. 자, 여기 팔아먹은 그 인근이에요. 여기선 들어갈 수 없어요. 이만큼 눌려줘야 들어갑니다. 뭐처럼? 이렇게 인탑스처럼 여기 정도, 21 정도 눌려줘야 한번 대시를 해보죠. 일단 양호. 이것도 물량 좀 실어가고 있었습니다. 2만원까지 노려봅니다. 기관 내용 쌍끌이 매수세. Very good. 왜냐하면 핸드폰이 지금 5G하고 핸드폰이 대세예요, 대세. 자동차하고. 그죠? 자, 전일, 대통령께서, 제조업, 르네상스 발표하는 바람에 스마트 팩토리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수소 경제 때문에 조금 들썩이지만, 그죠? 추세는 5G하고 휴대폰 따라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추세가 가장 좋은 게, 그것은 반짝 테마. 일단은, 그죠? 자, SK텔레콤, 일단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통신주 중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전일, 기관 매수세 들어왔고요. 자, 동시효과 막 바뀌죠? 그죠? 아까 뭐, 희한한 동시효과하고 다르죠? 너무 쫄 필요 없다 했습니다. LG전자도, IT 전기전자 중에 가장 괜찮으니까 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 사서 6% 이상 먹어내고 다시 팔아먹고 파니까 빠지고 다시 슬슬 사 들어갑니다. 올라갈 때 아마 잘갈수 있다. 그 생각입니다. 외국인 관심 있고요.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계속 홀딩입니다. 계속 홀딩. 그러나 21만 원 정도 깨지면, 21만 천원 정도 깨지면 이제 차익 실현해야 돼요. 5일선이 안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조정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니까 주시하셔라. 그러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너무 강하다. 나쁘지 않다. 먼저 겁내서 던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중공업 일단 떠서 시작하고요. LG전자, 기아차,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인탑스 떠서 시작하고. 많아요. 컨트롤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경영이 일단 좀 빠졌네. 자, 경영 잘 보셔야 돼요. 경영. 아, 너무 많긴 너무 많다. 진짜 인간적으로. 경농이 그죠? 남북 경협이 어저께 다른 것 주춤할 때 경농하고 조비는 그래도 버텨줬거든요. 오늘 반대 상황입니다. 딴 게 플러스권 정도 나오고 경농이 약간 마이너스니까 일단 더 버텨봅니다. 좀 더. 여기 83,000원 정도 깨지면 던져야 돼요. 바빠요, 바빠. 아, 정말 너무 많이 지금 말씀드려가지고 정신없어요, 지금. 삼성중공업 간다, 예야! 뭐 1.2 가지고 예야 할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가요. 아까 조선주 괜찮을 거라 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같이 가면 둘 다 맞는 거예요. 자동차 조선 괜찮아 보인다고요. 지금 오늘 정도 갈 수 있다고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어저께는 우리 유료 채팅방에 이야기했고요. 자, 오늘 자동차하고 조선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아마 제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저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나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나뉠 거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아니 무슨 방송을 좀 조용조용하게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막 화음 지르고 막 미친 듯이 하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야 참 열정적이다, 보통 대부분 증권 방송은 그냥 딱딱하게 그냥 아나운서 톤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좀 재밌게 하는 느낌이 드네. 이렇게 반반 나뉠 텐데요. 아, 저도 톤을 약간은 다운하되 제 스타일을 그래도 확 죽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방송 모니터링 해보면 조금 너무 업된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감정을 좀 더 컨트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측이 너무 많이 맞아떨어지고 막 5% 10% 가는데 예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조선주하고 자동차 오늘 갈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일단 그럴 것 같아. 일단 왜? 그 앞에 좀 못 갔거든 며칠 다른 거 갈 때, 그죠? 그게 업종별 순환매라는 겁니다. 오늘 조선주 강하게 갑니다. 일단 자, 이것도 자동차도 일단 빨간불 들어왔어. 자, 경농 하나 빼고 나머지 거의 빨간불입니다. 그죠? 야, 경농. 자, 중국 면세점 관련이 오늘 좀 낙폭이 있네요. 무슨 뉴스 있습니까?
자동차 조선이 빨개요. 보이십니까? 자동차 조선이 빨갛다고요. 아침에 여기가 빨갈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데 보래요. 보이십니까? 다른데 보래. 그런데 자동차 조선이 빨갈 거라 했습니다. 일단 빨개요. 야, 이런 데서 닥터케이가 흥분하는 겁니다. 하기 전에 말하잖아. 하기 전에. 야, 근데 그게 맞아떨어지니까 어떻게 광분 안 해요. 자, 코스피 0.08 하락 출발. 코스닥 0.01 하락 출발. 약보합 출발입니다. 야, 기관 내용 쌍꺼리 매도 넣으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미국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개인들이 막 달라든다고요. 윗방향으로, 그죠? 선물이 일단 개인이 712계약 들어왔습니다. 올라간다고 이러면서 외국인이 그냥 좀 틀어 막아놨어요. 자, 시장 약보합 출발이고요. 환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참 시장이 스펙타클하네. 환율 일단 양호 조금 더 쳐져서 시작합니다. 양호 조선 자동차 강세 보일 거랬습니다. 시장 약보합인데 일로 들어온다고요. 이게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자, 경로이 조금 시원찮긴 합니다. LG전자 뭐 아직까지 양호한 편이에요. 21일 밑에 있기 때문에 별로 무리 없고요. 자, 태환님, 솔나무님, 진이님, 대박님, 세상만사님, 에드님, 시리님, 영철님, 복용님. 자,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방송 내용 괜찮지 않습니까? 조선주 열리기 전에 오늘 자동차 조선 오늘 괜찮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 간다. 예야. 시장 마이너스예요. 시장 마이너스인데 LG전자 0.5, 경롱이 좀 마이너스 0.38 좀 있는데 나머지 다 빨개요. 10개 가까이 있는데 9개, 그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 괜찮기 때문에 적당한 종목 그냥 들고 가면 된다 그랬어요.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잘 가네요. 됐죠. 자, 그럼 포트폴리오 수급 현황 체크할게요. 현대모비스 외국계 들어옵니다. 양호 오늘 좀 강하게 가자. 여기 전고 좀 뚫자. 너무 오래 기었어요. 위로 한번 가야 돼. 기아차 외국계 약간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중공업 2% 들어오면서 이제 슬슬 위로 가면서 그죠? 모양 만들어 가더니 돌파하고 있습니다. 요 조선주 다 들어오고 있잖아 현재, 그죠? 요거 중에 대우조선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삼성중공업이 괜찮아요. 그럼 대우조선 아직 왜 삼성중공업 했냐? 올라가긴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이 가네. 대우조선은 아직까지 이슈가 남아있어서 한국조선해양하고 합병에 뭐가 말이 많아서, 그죠?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닥터케이 요거 대우조선해양 끝내주는 상황 있었지 않습니까? 7% 먹어놓고 다시 사서 그 다음날 20% 날아가는 거 하루에. 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풀빵을 두 명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사서 55만원까지 20% 먹어낸, 그죠? 요새는 뭐 30%짜리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죠? 자, 삼성중공업 외국계 계속 들어온 거 보고 있어요. 기영님 반갑습니다. 기영님은 기아차 만들고 있어요.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 안 해도 신경 쓰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일일이 이름 지칭 안 해도 다 머릿속에 다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 경영은 좀 좋지 않다 지금 현재. 알았습니다. 자, 삼지전자 지지권에서 딱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거 올라갈 만한 차례입니다. 5G 가는데 놓치면 안 되잖아. 그죠? 인탑스 휴대폰 가는데 손가락 빨면 안 되기 때문에 20일 지지권에서 딱 들어갔고 성공.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요. SK텔레콤 통신주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시리님 사인 날렸어요.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매도하라 하기 전에 다 매도했다고요? 잘하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카드 한 장 더 봤어요. 반등 넣으면 다행인데 반등 안 넣으면 던진다 생각했는데 반등 안 넣으네요. 던지는 겁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던진 거 LG전자 조금 추가. 많이 말고 조금만 추가. 여기 지지하고 있으니까 저점. 그죠? LG전자 밑으로 많이 처지기보다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턴어라운드 하기 안 쉬운데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깨고 내려가면 또 조금 축소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환수님은 이 방송 듣고 있나 모르겠다. 어저께는 이야기 하시던데 혹시 방송 들리면 1번 눌러보십시오. 환수님만 안 들리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되고 채팅으로 날려드리긴 날려드릴 겁니다. 셀트리온이 조정 받을 때 됐어요. 너무 힘없이 올랐습니다. 자, 오늘은 좀 쉬어 가려는 모양입니까? 현재는 그죠? 일단 기관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이 저항권에 있어요 지금.
자, 경농은 또 노릴 겁니다. 더 밑으로 좀더 처지면 또 노릴 거예요. 자, 현대모비스 힘내고 있어요. 가면 돼요. 기아차 힘내고 있어. 삼성중공 힘내고 있습니다. 그죠? 경농이 여기서 이게 들어올릴 수도 있거든, 사실은. 여기 지지하고 여기 들어올리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챙깁니다, 그냥. 기회는 또 옵니다. 기다리면 돼요. 자, 삼지전자 분할 매수 양호. 자, SK텔레콤 양호하게 가고 있고, 인탑스 양호. 셀트리온이 21만 2천원, 이거 이틀 하면 곤란해요. 좀잘 보셔야 되고. 남북경협이 토론불로 바뀌었어요. 야, 근데 중국 면세점 계통은 무슨 일 났습니까? 막 4%씩 빠지네. 신세계 호텔신라. 와, 호텔신라 우리 팀은 먹은 거다 토해냈겠다. 어저께 그래도 매도 시그널 많이 드렸어요. 일부 물량 들고 가는 건데, 와, 한 방에 저 패버리네. 무슨 일 있지? 에이. 화장품 중국. 그리고 오늘은 셀트리온 삼행제 좀 약세예요. 오늘 조심해야 돼요. 셀트리온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잘 해내야 돼요.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IT 전기전자 좀 숨고르기 양상. 숨고르기 양상. 조선주가 뭐 강하진 않은데, 그냥 적당히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최고 강해. 최고, 최고. 그죠? 뭐다? 이 보십시오. 조선주 중에 삼성중공업만 1.8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추세가 가장 좋아서 그래요. 추세가. 자, 경농은 빠지고 있으니까 일단 청산 다 했으니까 빼고, 너무 많아서 정신없어.
그죠? 개인이 현수막 막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올라가지 말라고 밑으로 선불로 막 패대기 쳐요. 그죠? 뒤늦게 매수 들어오는 겁니다. 개인 여러분들. 그죠? 뒤늦게, 여기 저항권이에요. 저항권. 그죠? 다시 사놓죠, 그러면. 한번 던지면 절대 못 사놓습니까? 그죠? 언제 던지라고 난리 치대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20만 4천원이요? 빠졌잖아요. 틀렸습니까? 그 다음날 사놓죠. 20만 5천원에 사놓죠, 왜? 그죠? 그 이후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던지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인원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 인제 던질까 말까 고민해야 돼요. 남한테 탓하지 마십시오. 던져가 올라갔냐고요, 그날. 그 다음날. 빠졌잖아요.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그 다음날 그랬습니다. 이날 살수 있다고. 사라고 나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살수 있다고 라는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나 조정 받으면 난 사겠다. 그죠? 본인이 못 사놔놓고 남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경롱, 어저께 샀어요. 어저께 사고, 오늘 던져요. 그 전에 사고, 그죠? 여기서 사고, 또 이틀 있다 던지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지. 저하고 계속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방송 한 시간 들으면서, 그죠? 유료 회원들은 계속 있어요, 옆에. 그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삼지전자하고 이런 거좀 사라 할때좀 샀습니까? 샀으면 30% 먹었을 텐데, 그거 샀어요? 삼지전자 살아있는지 안 했는지 방송에 한번 보세요. 30% 먹었네? 어저께 다시 샀어요. 어저께 다시 샀습니다. 올라가네? 그런 거는, 그죠? 클릭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삼지전자뿐이에요. 슈프리마는. 여기 사서 25% 나갔는데, 그건 좀 사지. 샀어요? 좀 사지? 팔아라는 것만 뭐,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취합하지 마시라니까? 뭐,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팔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빠지고 그러면 신이죠. 올라갈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손가락 빨았느냐? 딴데 들어가가 먹고 있잖아. 딴데 들어가. 그죠? 딴데 들어가 먹고 있잖아. 그럼 된 거예요. 셀트리온만 주식 아니라고요. 셀트리온만 주식 아니라니까? 그거 팔고 올라가는데 딴 데가 깨졌으면 조금 억울하지. 에이, 그거 더 들고 있을 걸 했는데. 딴데 들어가 막 먹고 있는데, 경롱 이틀만 20% 먹었다니까? 그럼 셀트리 몇 프로 더 갔는데요? 많은 더 가봤자 5% 아닙니까?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돼요. 셀트리온 조심하세요. 가지고 있는 거 절반도. 뭐 아닌 건 아닌 거고 또 말해드릴 건 말해드려야지. 조정 받을 때 됐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21만 2천원 깨지면 곤란해요.
중요합니다, 지금. 끝까지 들고 간 거 아니에요. 사고 팔고 하면서 들고 가는 게 잘한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못 해내서 그렇지. 뭐 인정한다니까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긴 하는데 셀트리온 제 이야기 들었으면 돈 벌기도 많이 벌었을 뿐더러 안 읽기도 안 잃었어요. 여기에서 던지라고 난리 쳤어요. 여기 30만원에서 던지라고. 그리고 한 번도 잘안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선가 여긴가 저긴가 헷갈리네.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죠? 여긴가 봅니다. 사자마자 8% 먹고 다시 들어가 또 하루 만에 8%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1.5 깨지고 그 다음 안 해요. 그리고 또뭐 들어가 먹고 셀트리온 제 이야기 들어가 득보다 아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을 겁니다. 18만 3천 사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20만 4천까지 먹었으면 됐지. 12% 먹었으면 됐지. 그죠?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정 받을 때 됐어요. 조심해야 돼요. 30만에 던지라 해고, 그 다음에 낙폭 다 피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제가 안티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셀트리온 때문인 거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던지라고 난리 치니까 강성주주들은 싫은 거죠. 나중에 사과, 아, 그게 있죠. 싱크대라고. 싱크대에 세 명을 거론하면서 님들의 말씀이 맞았네요. 셀트리온 많이 빠졌습니다. 욕 많이 하고 다녔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30만 갈라면 상당히 애로했습니다. 셀트리온. 근데 40만, 뭐 50만, 100만 이야기하던데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게. 자, 다행히 지켜야 될선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매도 슬슬 해나가야 돼요. 다행히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12만, 21만 2천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도가, 단기 목표가는 22만 원 제시하고 있어요. 50만 원, 100만 원 제시 안 합니다. 언제 가는데 50만 원, 100만 원? 제가 앞전 방송에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5월 달까지 30만 원 못 간다 그랬습니다. 갔습니까? 방송 제가 1월 달에 그랬거든요. 근처도 못 갔어요, 근처도. 그죠? 왜? 하락 추세가 엄청나게 심하게 왔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지금도 왜 이야기하는데 하락 추세를 막 돌려내고 있어요. 240일 하나 빼고 다 돌려냈습니다. 눌려 좀살 거예요. 20만 초반 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사서 여기서 적당히 끊어먹고,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어. 왜?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그럼 뭐 지켜보고 있다가 다른 거 하다가, 이제 눌려주고 여기서 탄탄하게 20만 5천원이나 20만 정도 인근에서 탄탄하게 여기 이평선도 돌려낼 겁니다. 그때 매수합니다. 그때. 그동안 딴 겁니다, 딴 거. 자, 삼지전자 어저께 사라 했는데 올라가네. 2.6. 예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어저께 삼지전자 사라 할때좀 사지, 그러면. 그죠? 정확한 매수매도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죠? 5G 또 유독 강해. 손가락 안 빨잖아요. 5G 하나 딱 넣었어요. 삼지전자. 5G가 나빠서 조심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점에 있는 거 달라들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삼지전자 고점이 아니거든요.
이거 딱 살만한데 충분히 먹고 조정받고 여기 전고점 인근 20일 인근 그러니까 올라가잖아 올라가잖아요 사자마자 올라가는 겁니다. 삼성중공업 살할 때좀 사시지 가잖아요, 그죠? 인탑스 살할 때좀 사시지, 그죠? 손실 중인 게 거의 없어요 지금. LG전자 약간 딸막딸막한 정도, 그죠? 기아차 약간 딸막딸막한 정도. 나머지 전부 불었습니다. 아홉 개, 10개가 먹는 건 20%씩 먹고, 그죠? 자동차가 갈라다가 또 희마리가 없네. 대여 부품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까? 단가 남겨보십시오. 뭐, 안티도 안, 뭐, 팬이니까, 꼭 굳이 안티라기보다, 그죠? 2,000원짜리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는 10,000원짜리 밑으로 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 너무 등락 심해요. 그죠? 그리고 겨우 4일 전에, 5일 전에, 하락 추세 돌려냈고,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였습니다. 여기 올라탄 건 좋네요. 거기까지. 등락 이렇게 심하면 대응 못해요. 보통 사람들 대응 잘 못합니다. 경롱 던지고 나니까 더 빠집니다. 그죠? 잘 던졌지. 내려와라, 경롱아, 이제. 모비스 단타요. 모비스 단타 하지 마세요. 지저분해요. 단타 하려면 삼지나 인탑스에서 단타 하세요. 삼지가 눌림목 주면 실어 넣어. 아시겠죠? 이거 지금 던지진 않을 거예요. 위로 충분히 먹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못볼때 13,400원 오면 이렇게 오면 사 넣으세요. 더 어저께 돈좀 있으면 뭘 살까요 했잖아요. 인탑스 어저께 추가했죠. 올라가네, 그죠? 여기 두 개에서 단타 치세요. 딴 거, 위에 이거 모비스하고 기아차 조금 지지부진해요, 현재. 그런데 한번 떠주긴 떠줄 겁니다. 여기 위를 돌파하면 강하게 갈 건데, 그 전에 지금 자꾸 눈치 보고 있어요. 숨 고르고 있고. 아시겠죠? 이거, 저항권인데, 그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홍님한테 그랬습니다. 홍님. 자꾸 삼성중공업이 자꾸 갈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이 자꾸 갈것 같은데 이거 좀 사놓으세요. 200원 올라갑니다. 거의 2. 몇 프로 올라가잖아. 삼성중공업이 자꾸 올라갈 것 같아. 사놓으세요. 그랬습니다. 그죠? 올라가잖아. 돈 그분 까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공부가 조금 덜된것 같다. 비중이 제법 돼요. 말 못하지만. 비중 많이 줄였습니다 했는데 제가 최근에 뭘 했습니까? 홍님 비중 늘리세요. 비중 늘리세요. 어저께 풀빵 다 때렸죠? 뭐뭐 들어가 있다? 여기 다 들어가 있네. 그죠? 자, 꼭 그분을 지칭하는 거 아니고 무슨 상황이다? 지수 하락할 때 작살납니다. 이때 작살날 때돈풀 베팅 돼 있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여기 빠질 때 물타기, 여기 빠질 때 물타기. 그래, 결국은 풀베팅 다돼 있어. 있는 거 없는 거다 넣었어. 근데 여기서 박살 나고 난 다음에, 틀고 난 다음에, 초심을 가져야 되겠다. 비중 줄여서 해야지.
할 때 부응 갑니다. 그럼 범위가 깨질 때는 이빠이. 죄송합니다. 올라갈 때 찔끔. 찔끔도 여기서 여기까지 다 먹으면 다행이지만 무슨 말 하는지 진짜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비중 늘리라 그랬습니다. 풀베팅, 풀베팅.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갈 때 풀베팅 해가지고 손실 볼 때 손실 받고 풀베팅 해가지고 먹을 때 잘 먹어내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한다고요. 나도 그랬다. 7번 눌러. 예야. 대부분 그럴걸요. 그게 얼마 중요한 줄 알아요? 그냥 주식 사고 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내지는 비중, 자금 관리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어서 그렇지. 야, 삼성전자 이거 또 쳐지네. 인탑스 시리님이 추가하니까 올라가네. 하려면 추가하려면 이런 거 하라 그랬어. 시장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모비스 할까요? 별로 못 가. 이거 못 가요, 잘. 근데 왜 들고 있냐? 한번 가면 좀 갈 거기 때문에 약간 텀을 길게 잡고 있는 거, 단타 바다닥 거리는 거, 3.4 간다, 예야! 삼지전자. 이런 거 해라고요. 인탑스하고 이런 거. 노홍일님, 반갑네요. 또, 오래간만에. 아, 시리님이 이제 조금 실력이 더 느는 것 같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 요. 자동차 안 죽는다 했습니다. 좀 지지부진해서 그렇지.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비중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무조건적으로 비중을 일정하게 하시면 돼요.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한다. 한 종목에 300만 원 정도만 넣는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세 종목에 여유 자금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다. 그리고 한 종목을 살 때 한 번 300만 원 다 지르는 게 아니라 100만 원씩 지른다. 그래서 세 번 나눠서 하고 두세 번 나눠서 판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거의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 심리가 딱 들어가기 때문에. 쪼드려 맞은 게 기억나기 때문에 겁나가 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매수가 잘 안 돼요. 틀렸습니까?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데 경험해본 것만 이야기한다니까요. 핸드폰 부품이 조금 주춤하네. 딴 건 비교 좀 많이 올랐거든. 인탑스는 별로 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올라가. 그죠? 왜 그런 줄 알아요? 핵심을 파가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 추가하라 그러잖아. 인탑스 사자마자 올라가잖아. 보입니까? 예요. 소리 안 지른다 했는데 안 지를 수가 없네. 사면 올라가는데 그것뿐입니까? 삼지전자도 올라가네. 그것뿐이에요. 얘 뭐 뻘겋네. 셀트리온 조심하라 했어요.
자, 시리님, 사인 날라간 거잘 보고 있죠? 시간 많이 갔네. 현대모비스도 갑니다, 일단. 야, 여기 딱 뚫으면 좋은 거예요. 여기 자꾸 가 헤딩하는데, 뭐다? 이격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경롱의 상황처럼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롱이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자꾸 틀어막혀 있었거든. 그러다가 올라가요. 그죠? 왜? 이격이 별로 없다 했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자, 이격이 별로 없고 밑에 다 받쳐놨어.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 여기 딱 뚫으면 위로 23만 6천 원 정도까지 갈수 있어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박스권 좀 지지부진하게 갇혀있는데 여기를 돌파해내면 위로 갈수 있고요.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챙겨나갑니다. 챙겨나가. 여기 저항권이에요. 저항권. 그죠? 그죠? 오늘 그래도 뭐좀몇 프로 더 올라줘가지고 그나마 조금 먹었네. 삼지전자 사자마자 가. 여기서 샀거든. 그냥 퍼펙트.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사서 20일 똑같네. 여기 사서 여기 30% 팔아먹고 던지니까 이만큼 빠졌는데 어제 사놓으니까 올라가네. 왜? 지지권이니까. 인텁스 20일 지지권 사니까 올라가네. 추가하라 했어. 추가하라 하자마자 그냥 붕 가네. 시리님은 좋아 죽겠네. 분명히 현대모비스보다 더잘 가네. 그죠? 틀리지 않았네. 자, SK텔레콤 조금 지지부진한데 이거 돌아서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 없고 LG전자도 별 문제 없어요. 20일권 있으니까. 셀트리온 12만 2천원 깨지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다 말고 다 말고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기를 권유드립니다. 쉼없이 올라왔어. 4일 여기까지 따지면 엄청 올라왔어요. 조정 한번 받아야지. 조정 받고 나면 다시 사놓는다 이야기했어요. 거기까지. 자, 오늘은 조금 쉬어가려는, 오전장에는 쉬어가려는 모양입니다. 외국인들이 좀처럼 선물을 위로 안 사주고 있어요.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 선물 다 사고 있어요. 이러면 가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외국인이 선물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 하락 중이고 코스닥은 0.01% 상승 중입니다. 둘다 저항권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강하게 기관 외국인이 사들어오지 않는다면 올라가기 힘들고 조정 좀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외 시장하고 관계없어요. 해외 시장이 암만 강해도 여기 지금 저항권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주셨는데 시리님, 지금 아까 기관 외국인 현선물 매도하고 있으니까 일단 대기 좀 천천히 호흡 천천히 가져가십시오. 너무 지금 아직까지 달라들 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저항권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방송 내용 괜찮았다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케인 열정적인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주시는 만큼 방송의 질은 더 올라갈 겁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죠? 주위에 유튜브 에서 닥터케이 치면 되니까 주식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혹시나 닥터케이 때문에 수익도 나고 도움 됐다 싶으시면 달러 표시 있습니다. 공식 후원도 가능하니까요. 후원해 주시면 또 힘도 나겠죠.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같이 하시죠. 검증해 보시고요.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생초 탈출 팁, 핵심 팁 폴더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가져보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니는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